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일로 인사 한번 해.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하기 전에 우리 아들이 왔네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얼른 공부해. 우리 아들이 이제 6학년인데요. 공부하느라고 바쁩니다. 오늘은 연필 인물화 시간인데, 눈을 그릴 거예요. 눈. 그동안 제가 하는 수업에서 소묘를 많이 했어요. 기초 소묘를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지루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했던 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자료를 만든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완성을 한번 해볼 겁니다. 대략 설명을 하면, 먼저 수평선을 그어서 이 눈의 위치, 그리고 눈의 폭, 눈의 높이를 잡아주고, 눈썹의 위치도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눈에서 약간의 높이 각을 만들어줄 거예요. 처음부터 라운딩으로 하지 않고, 각을 져서 앞에, 뒤에, 밑면 또 옆면, 여기 연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 위치 그려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연결을 해주고, 이눈 밑에 그림자까지 표현을 해주고, 눈동자, 그리고 동공, 그리고 이쪽 앞트임 부분 표시해 주고, 그다음에 눈동자, 쌍꺼풀 라인도 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암에 들어가죠. 먼저 눈동자부터 명암을 넣어주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선명하고 투명한 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하고 변화가 있죠. 이제 눈두덩이를 이제 명암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들어가야 돼요. 눈썹. 눈썹을, 예, 눈썹을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더 명암을 들어가는 거예요. 눈썹, 그리고 눈 한번 전반적으로 해주고, 네, 여기 이쪽 부분, 그리고 한번 더 세심하게 형태를 다듬으면서 한번 더 명암을 들어가죠. 그리고 눈썹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 양쪽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사이사이에 눈썹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틀어가면서 넣어주면 좀더 자연스러운 눈썹이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의 눈썹도 이제 여기서 이제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 눈 밑에 애교살 부분도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눈 안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돼 있죠? 예. 여기에 덮여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같이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여기가 코가 되겠죠? 이 부분은 코하고 눈 사이에 들어간 부분 음영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눈썹도 솔 방향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수평선을 그었어요. 눈을 이런 길기로 우리가 정면에서 볼 때는 눈의 길이가 이렇게 되지만 옆을 본다. 얼굴이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눈도 기울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은 평면, 수평. 수평을 그릴 거예요. 자, 눈의 위치 그리고 눈이 넓이가 저는 이 정도 오게끔 할 거예요. 이 정도 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 눈의 높이, 그리고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오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눈썹, 눈썹은 이 앞보다 조금만 앞쪽으로 나오게 할게요. 그리고 뒤쪽도 조금만 더 나오게 할게요. 그래서 눈썹의 두께, 눈썹의 두께도 이 정도로 잡아줄게요. 이 정도로 잡아주고, 예,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여기서, 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약간의 각을 틀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아까 처음 만들어준 수평선 있죠? 그 끝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내려오게 했습니다. 예, 그 인물에 따라서 눈썹이 두꺼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눈도 한 번에 동그랗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선 배우기에서 직선 넣는 걸 배웠죠? 항상 직선으로 한 다음에 그거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형태가 됐으면 예, 삼각형 라인도 같이 만들어줄게요. 한 번에 동그랗게 하지 않아요. 계속 직선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앞트임 부분 찾아주고 자 이제 눈동자 들어갈게요. 근데 우리 눈이 제가 예전에 수업 받을 때도 보면 우리 눈이 자 여기 보시면 안구가 있으면 여기 눈동자가 있죠. 살짝 덮여 있어요. 살짝 덮여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눈에 자 보세요. 눈이 이렇게 했을 때 눈동자가 이렇게 왔다. 그럼 무언가 무서운 거나 뭐 놀란 거를 봤을 때그 놀란 눈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눈을 이 정도 약간 위쪽이 가려져 있는 게 예,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레이아웃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입비 연필을 사용을 해서 형태를 가다듬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예, 동공 위치 그리고 하이라이트 위치도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저 같은 경우는 지우개질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어차피 명암을 넣다 보면은 자잘한 그 선들은 다 명암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만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얼굴 주변에 명암을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그리드 같은 가이드 선이 묻히는데 지금은 예, 눈만 그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형태를 어느 정도 잡아줬으면 전반적으로 한번 명암을 깔아줄게요. 동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일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비를 이용을 할게요. 처음부터 어두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면 명암을 어느 단계로 넣어야 될지가 좀 감이 잡기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눈동자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해줬습니다. 좀 동그랗게. 이 안에 이렇게 이 윗부분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돼도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된것 같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명암을 넣을게요. 코하고 눈하고 그 주변이 콧대가 나오기 때문에 쑥 들어가 있어요.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그 명암 차이가 더 크죠? 예. 요런 식으로 안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아예 이렇게 옆에 돌아가는 면을 원기둥 배울 때
많이 하시는 기법이죠. 여기를 아예 눌러주겠습니다. 눌러주고 이 부분도 같이 명암을 한 군데만 주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한번 1차 명암 주고 그 다음에 2차 명암 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덮어 나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 휴지를 준비했습니다. 휴지로 찰피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휴지로 약간의 명암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예, 볼륨감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눈썹을 처음부터 눈썹을 한올한올 그리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명암을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올한올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찰피를 이용하셔도 돼요. 찰피를 이용하시면 연필처럼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남아있는 흑연으로 더 이렇게 명암을 넣기도 해요. 자, 어느 정도 명암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튀어나온 부분이니까 제일 밝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또 다시 한번 1차 명암이 들어갔으니까 또 한번 또 2차 명암이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색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강조할 부분을 강조를 해줘야 돼요. 좀 날카로운 연필을 써서 그리고 이 눈동자도 동그란 구예요. 우리 구할 때, 구 수업받을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도 흰자 안에서도 이런 구의 명암을 약간씩은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은 사진을 안 보고 그냥 명암을 눈으로 그리는 거긴 한데 나중에는 진짜 사진을 보고 할 때는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눈의 특성을 아주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없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정말 큰 눈을 갖고 어떤 사람은 눈이 정말 쫙 찢어져서 그리기 매우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자, 우리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그리는 쌍꺼풀 있는 눈입니다. 이 쌍꺼풀 안에서도 볼륨감을 찾아줘야 돼요. 볼륨감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접히는 부분 약간의 선을 짧게 해서 이제는 명암으로 형태를 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다시 휴지로 한번 연필로 그릴 때 보면 연필로 하다 보면 형광등 빛에 반사돼서 그림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상 위에다 쓰는 이젤을 두고 그림을 각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 살짝 올릴게요.
네, 지금 카메라에서 나오는 조명 때문에 너무 반사가 심해서 눈동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안녕, 우리 딸이 왔어요. 우리 딸 인사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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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너무 이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눈썹을 한번 해볼게요. 눈썹은 이렇게 앞부분은 눈썹이 이렇게 나다가 살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가다가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예. 요런 방식으로 눈썹을 한 올 한올 심어줄게요. 생각보다 오늘 그림이 잘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데,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그림도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네요. 학교에서 아이가 종이가 안 좋아서 그런가? 종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재료 핑계를 한번 대봅니다. 오늘 아이가 방과후 수업을 했는데, 방과후 수업이 핸드볼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은, 저는 손으로 좀 많이 합니다. 예, 손으로 그때그때마다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너무 힘들었는지 학교에 있는 전화로 그 있잖아요. 콜렉트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와서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알았다고 하고서는 시간 약속을 잡고 준비를 하고 갔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연필이 뭉툭해서 좀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ASMR. 연필 심 깎는 소리. 좀 깎았습니다. 이 끝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동공과 하이라이트 부분, 여기서도 조금씩 조금씩 내릴게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선명하게 남겨주시면 그림이 더, 예, 아주 명쾌해지죠. 자, 그러면 여기도 약간의 동그랗게 이렇게 내려줄게요. 왜냐면 여기 눈동자도 동그랗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그림자를 주고. 네, 심을 갈아주니까 좀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만나기로 했는데 5시, 분명히 5시 20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5시 20분에 맞춰서 학교 앞으로 갔는데 학교가 문이 다 닫힌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에 전화를 했더니 도서관에 바로 연결하는 전화를 몰라서 제가 행정실로 전화를 했는데 행정실에서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학교가 끝났구나. 학교가 끝났고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부랴부랴 집으로 갔어요. 가다가 또 만날까 해서. 근데 집 근처까지 갔는데 또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걱정돼서 왔더니 오다가 이제 마트 가서 아이스크림이랑 오뎅탕 끓여 먹으려고 오뎅을 사서 어묵, 그렇죠? 어묵을 사서 집에 왔는데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막 나갔어요. 현관으로 나갔는데 와, 저 밑에서부터 걸어오는 아이의 소리가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순간 왜 그거 있잖아요. 막 아이가 분명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애가 되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를 보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아이 입장에서는 나왔는데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 왜안 왔어 하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 왜안 왔어라는 말을 안 하고 미안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괜히 전화를 해서 엄마가 왔다 갔다 힘들었다는 걸로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제가 매일 학교를, 이제부터는 눈썹을 조금 더 해줄게요. 이 앞부분만.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조금 흐름만 줄게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엄마들이 많이 가잖아요, 학교에.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느 정도 크기도 했고, 저도 좀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데리고 안 갔어요. 그리고 올 때도 혼자 오라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데리러 오라고 하니까 저는 나름대로의 약간, 아, 우리 애가 불렀으니까 오늘 좀 데이트 같이 해야겠다. 오면서 내가 평소에 사주지 못했던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너무 진해졌네요. 조금 닦아줄게요. 생각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다 무산이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진짜 요즘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다그쳤어요. 너는 엄마가 5시 20분까지라고 하면 바로 나와 있어야지. 거기서 뭘 했냐. 나는 엄마한테 5시 30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고 말하는데 아 10분만 더 기다릴걸. 평상시에는 제가 기다리거든요. 애들이 안 나오면.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오늘따라 왜? 1분도 안 기다리고, 행정실에서 전화를 안 받아서, 1분도 안 기다리고 왔을까? 저에게 화가 난 거죠. 오늘의 데이트는 그렇게 무산이 됐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요즘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삶이 그냥 너무 무료해요. 좀 너무 그립고,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그립고, 안타깝고. 자, 지금 이제 눈썹을 그릴게요. 눈썹을
만화 그릴 때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방향이 다 다르죠? 눈이 있으면, 손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다 방향이 달라요. 근데 처음부터 하면은 저도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운데부터 이렇게 끝에는 두껍고 네, 이렇게 조금씩 잡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해주고 지금 너무 연필이 두꺼워요. 그래서 얇은 연필로 이렇게 그리고 사이사이에 예. 방향을 조금씩 달리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하면 너무 인위적이고 인형 눈썹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살짝 네, 방향을 바꿔줬습니다. 너무 가운데가 올라왔죠? 자, 그림은 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서 참 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동공을 조금만 가운데다가 위치를 하고 사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를 좀 밝게 두면 눈이 좀 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밝게 해주기 위해서 이 눈동자 주변을 좀 더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눈썹도 살짝 여기 눈썹이 바로 이 안쪽부터 나지 않잖아요. 이쪽에 핑크색 살이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 그쵸? 이쪽에 나는 거를 조금씩 마치 모내기 하듯이 잔디가 조금 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손으로 마무리 해줄게요. 제가 옛날에 입시할 때도 끝선물 뜯어보면 너무 그림이 좀 까매졌어요.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석고소문 할 때는 시꺼멓게 석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 봐야지 영감을 잘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떡같이 믿고 친하게 했는데 밝게가 힘들어요. 저는 밝게가 너무 그리기가 힘들어요. 이 정도까지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눈썹 시작하는 부분 조금만 더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 눈이 들어가고 코가 들어가겠죠? 네. 그럼 다음번에는 오늘은 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예. 코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육아는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속상해 하지 말고, 아이에게 잘해주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준비할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